한번 해보세요. 예. 엑셀을 좀 덜 밟아도 튀어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1, 2차선으로 해서 좀 가까이 올라가시면 됩니다. 자, 요 차량 액티언 들어와서 무더기 터보 흡기 두 개, 배기 하나 더 추가 장착하고 테스트 나왔습니다. 방금도 부드럽죠. 그 아까 저 오르막 한번 올라가서 그 출력을 한번 느껴보세요. 그러니까 저 RPM에서 이미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게 80km 금방 도달을 해버려요.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약 300m 앞에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까하고 틀려. 네, 그렇죠?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그 몇 개 더 넣고 안 넣고 차이가 확 난다니까요. 네. 네. 확실히. 확실히 틀리죠? 기존 처음에 하고, 네네. 그 브러치 붙이는 거 하고, 네. 이거하고는 또 확실히 틀리죠? 네. 그게 저희가 그렇게 개발이 됐어요. 네. 네. 그래서 조합 장착 많이 하는 거예요. 세 가지를 해야지. 그렇죠. 맞습니다. 완벽해져요. 지금 힘 쓰는 게 틀려졌잖아요. 네. 약간 밟아도. 바로바로 반응하고, 예. 네. 전 옆에서 촬영만 했는데도 이 어느 정도의 설치를 한 거 알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게 나오는 걸 전 알아요. 우리 기술 대표는 이제 발끝도 직접 운전하면서 다 느끼는 거고. 전 저분은 이제 부하만 안 걸리면은 그럼요. 괜찮을 거다. 네네 맞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멧대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냥 이대로 먹고 타셔도 돼요. 조금만. 네네. 앞에 안전운전 포인트입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거를 성능을 다 알고 그 효과를 아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머리에 남아 있어요. 좀 잔상이 좀 아쉽다 이럴 수 있죠 우리는. 그렇죠. 예. 한번 서보시죠. 진동 소음도 더 좋아질 겁니다.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으셨을 때는 정차시에 진동소음이 더 심했었죠. 아무래도 좀 심했죠. 심했죠. 지금 이 소리 나는 걸 봤을 때는 좀 심했었을 것 같아요. 저번에 네. 아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. 그죠. 저거 해서 내가 달고 할 때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많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좀 타다가 보니까 좀 더 네.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네. 아무래도 여기가 더 가깝고 저희는 이제 직접 다 해서 해드리니까 집도 가깝고 뭐 네. 공방 뭐 아니 고향이 충청도 쪽이세요? 아, 전북이에요. 전북. 아 전북이요? 고창이요. 고창? 하나도 안 쓰시네요. 그렇죠. 저는 일찍 올라왔죠. 또 여기 자주 다녀요. 아 그러시구나. 하나도 안 쓰시길래 원래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조금씩 섞어서 쓰시던데 암만 안 쓴다고 해도 근데 시골 가면 쓰시죠. 아 그럼 시골 가면 쓰고 나오고 맞아요. 맞아.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엑셀 반응이 빨라졌을 거예요. 300m 앞에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또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 차는 동호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니로 동호회에서 영상 보고 바로 온 거예요. 좋아져가지고. 네. 저게 하이브리드 차가 힘이 딸리거든요. 이따가 안양에 내려가시면서 타보시면 야 확실히 틀려졌구나 느끼실 거고요. 연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만땅 넣어서 내가 앵커블드까지 얼마 탔었는데 이거 장착하고 이렇게 했더니 타봤더니 몇 킬로를 더 뛰더라. 그 뛴 만큼의 좋아지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도 잘 나가잖아요. 그냥. 잘 나가요. 네. 벌써 뛰셨잖아요 아까 저 밑에서 엑셀 지금 살짝 밟은 거고.
연비가 좋아지는 건 정말 그 탄력 주행, 항속 주행 거리를 네. 많이 이용하실수록 할수록 연비는 좋아져요. 네. 그럼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아까 저희가 내리막 시작된 데부터 해서 아까 유턴하는 데까지가 700m 되거든요. 그냥 만약에 그 신호가 없으면 계속 지진이면 1km든 뭐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더 밑에서 유턴이요? 여기 카메라 없어요.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기아 변속이 좀 더 부드러워졌고 힘 쓰려는 것도 좀 틀려졌고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에 오르막인데 그죠? 힘 틀려졌죠? 확 느껴지는데 지금 옆에서 아까만큼 밟았는데도 치고 나가는 게 틀리잖아요. 안 밟았어요. 살짝 그죠? 밟았어요. 고개만 끄떡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. 네. 아니, 아까보다는 그죠? 출력이 네. 느껴지시죠? 맞아요. 안전한 거는 모르겠고 네네 좀 낮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만큼 값어치 충분히 네. 합니다. 한번 타보세요. 네. 안양 내려가시면서 타보시면 네. 한번 가셔서 전화 주셔도 되고요. 아 확실히 좀 틀려졌다는 네. 둥 앞으로 더 타보겠다는 둥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. 느끼시는 대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도 아 이 차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신구나 다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사장님이 또 오시게 되면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연구해서 같이 얘기해드리면 되고요. 네. 저희 재밌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확실하게 말하면 뭐 손님 많죠. 그럼요. 거짓말 말하면 돼요. 그럼요. 언젠간 다 버럭 납니다.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.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한계가 있죠. 아, 1년 사업하고 말 것도 아니고 잠깐 확 당겨서 어디 도망가려고 한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아, 지금 틀려요 사장님. 아까 가고 엑소 빨갔는데 금방 80 가버리네. 탄력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요. 사장님 키가 크셔가지고 잠시 후 위에 달자 알았는데 다리가 기셔서 안 났나 봐요. 어? 옛날에 말하는 롱다리셔가지고 어? 위에 안 다시나 봐.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지 않으세요? 188이요? 저도 어렸을 때 키가 좀 컸으면 계속 운동을 했을 텐데 너무 작아가지고 네. 네. 그 시대의 환경도 중요하죠.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? 둘이요, 이제. 아, 진짜로요? 네. 와, 여기 70km 있습니다. 저희 기술 대표가 아까 상담 딱 전화 왔었잖아요. 이제 세트를 가요. 그죠? 그게 뭐라 그러냐면,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실 것 같아? 그랬더니, 형님, 정확하게 맞춰봐요. 그러더라고. 진짜 그랬어요, 52. 와. 기가 막힌데요. 그러면 아 저보다 3살 연배신 이제 내년에 이제 저도 5차 그리기 시작합니다. 5학년 됐습니다 이제. 그게 금방 가더라고요. 아 너무 빠른데요 진짜. 50대면 더 빨리 갈것같아. 이거 다섯 여섯 지난서부터는 금방 가버리더라고요.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가버리네요.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더워 추워 그냥 네. 그냥 지나가고. 그래서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빠르다는 게 좀 느끼더라고요. 저도 지금 요즘에는 느끼거든요. 야, 내가 벌써 5자를 5학년이 된다? 이래도 되나? 내가 뭐 했지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가지. 근데 큰애는 저를 이제 제대하고 이제 적은 애가 지금. 적은 또 아들만 들이지? 네. 아, 이제 둘 좀 있으니까 제대. 그래도 다 키웠죠. 저는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애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요. 저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담배도 다시 끊어야 되고 한 6년 끊었다가 이 사업 시작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사기당하면서 그때 담배를 다시 물었어요. 저는 담배 끊었어요. 얼마나 됐어요? 10년.
아, 그래야 돼요. 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? 술은 한 잔씩이에요. 네. 아, 솔직히 그건 백해무익하거든요. 술이야 좀 가끔 스트레스도 풀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습관이거든요. 저도 애 갖기 전부터 끊어가지고 6살 때까지 안 폈거든요. 근데 저 진짜 담배는 습관이에요. 습관이에요, 습관. 하여튼 뭐지,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네. 담배는 좋아요. 그럼요. 아니, 딸아이한테 미안해서. 그래도 나이 먹은 아빠는 되더라도 아픈 아빠는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죠. 네. 걔 기억 속에 저기 빨간불이면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. 그냥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. 빨리 빨간불이면 그냥 엑셀 띄고 가세요. 그래도 속도 안 주고 계속 가잖아요. 신호 바뀌어서 차간거리 보고 또 이제 브레이크 밟고 엑셀 조금 밟고 발끝으로 살짝 운전하고 다니시면 되니까 운전이 상당히 편해지죠. 이 사람 또 이렇게 한 거예요. 확실히 더 부드러워지고 그죠? 힘도 좀 느껴지시고요. 맞아요. 지금 고객님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. 네. 웃으시면서. 아까랑 틀려요. 와서 다 해봐야 돼, 안 해요? 맞아요. 해봐야지, 안 해요. 저희가 이렇게 무동력 터보하고 라파하고 조합 장착을 했을 때 효과 나오게 하려고 이 데이터값 구하느라고 사실 돈 많이 깨졌습니다, 저희. 자재 만들고 효과 안 나오면 버리고, 만들고 효과 안 나오면 버리고,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, 정말.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. 많이 버셔야죠. 네. 아, 좀 벌어야 돼요. 네. 네. 차가 많기 때문에. 그럼요. 될 거야. 그럼요.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 정말 이게 말이 돼 하고 믿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와중에 계속 보다가 내 차가 그런 문제와 증상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? 이렇게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. 사실은 소개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정말 어려워요. 왜냐하면 영상을 보기도 봐도 믿기 어려운데 말로만 들었으면 더 못 믿죠. 믿고 왔어요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여기 오시는 분은 다 믿고 온 거예요. 그것도 전화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냥 네, 여기서 유턴입니다. 있겠지. 네. 네. 알았어요. 아마 사장님 운전대 잡고 계신 동안은 저희랑 평생 보실 겁니다. 네. 네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언제든 또 전화 네. 주시고요, 사장님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